2015년 최하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한화이글스에 야신 김성근이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팬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드러냈고 권혁, 배영수, 송은범과 같은 투수 자원들도 영입하며 전력을 끌어올렸죠. 실제로 5할 이상의 승률을 이어나가며 전반기 호성적을 거둔 한화의 선전은 프로야구 최고의 흥행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 한화 야구를 보던 전문가들과 몇몇 팬들은 머지않아 한화의 상승세가 꺾일 거라 예측하며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사실 선발 야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한화 투수진은 과부하를 피할 수 없었고 그나마 불펜진이 역할을 해주며 승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 타선이 식고 마구잡이식으로 출장하던 투수들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며 순위는 점차 떨어집니다. 한때 5위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던 한화였지만 최종 6위로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죠. 나아진 성적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많은 투수들이 무리한 피칭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유독 많은 등판을 소화했던 불펜 투수들은 살려줘라 불리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죠. 한화와 4년 32억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15시즌을 맞이하게 된 권혁. 그는 보다 많은 등판 기회를 원했고 이는 현실이 되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등판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가 등판하는 상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든 박빙의 상황이든 연투를 이어가며 등판했죠. 전반기에만 78이닝 이상을 던진 그는 후반기에 들어 9위가 떨어졌고 성적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순수 불펜으로만 112이닝을 소화하며 투구수는 2000개가 넘었고 권혁의 2015년은 21세기 최악의 혹사 사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많은 등판을 이어나갔던 송창식. 그 역시 100이닝 이상을 소화했으며 선발로는 10경기, 불펜으로는 54경기에 등판했죠. 후반기가 되고 완전히 무너진 송창식은 총 29개의 피홈런을 허용하며 리그 공동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선수 생명의 위기를 재활을 통해 극적으로 이겨낸 선수였기에 잦은 등판이 더욱 안타깝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만 39세 시즌을 보내고 있던 베테랑 박정진은 그나마 특유의 완급 조절을 통해 성적을 유지한 투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선수 생활로 쌓인 경험으로 잦은 등판을 이겨나가던 그에게도 결국 한계가 찾아왔고 9월 들어 어깨 통증으로 더 이상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게 되죠. 100이닝 돌파가 유력했던 그는 9월 10일까지 96이닝을 소화한 채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고 154km의 강력한 속구를 앞세워 시즌 초 팬들을 열광케 한 윤규진은 무리한 이닝 소화로 인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일찍이 1군에서 말소됩니다. 이미 두 번의 장기 부상이 있었던 선수였지만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귀 후 다시 9월부터 등판이 없었던 그는 전력에서 이탈한 후 최종 시즌 아웃됩니다. 그 후 10월 21일 어깨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화의 차기 에이스로 기대를 모은 김민우는 선배들이 지치자 새로운 카드로 선택되었고 4일 휴식 후 선발 등판을 하는 등 선발과 불펜으로 가며 1군 첫 시즌 36경기 70이닝을 소화하게 됩니다. 역시나 마구잡이식 운용 속 그의 구속은 시즌 초에 비해 평균 4kg가량 하락했죠. 이미 고교 시절 팔꿈치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던 그는 관리와 보호 없이 수차례의 투구폼 교정을 거쳐간 끝에 결국 2016년 어깨 관절와순 손상으로 1군에서 이탈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한화 투수들이 살려줘의 후보군에 들어가며 연투와 많은 투구수에 시달렸고 2016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FA로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포함되었을 뿐이었죠. 4월 초부터 3명의 선수가 4연투를 하고도 4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은 한화는 5월 이후 선발진이 점차 안정되면서 투수 운영도 보다 건강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6월 초까지 상승세를 타며 상위권 도약까지 꿈꿨지만 선발 투수진이 하나둘씩 무너지며 다시 불펜 가동도 늘어나게 되었고 외국인 투수 교체라는 강수를 뒀지만 이젠 선발 로테이션에 있던 송은범과 윤규진이 방전되었고 송창식이 4연투, 심수창은 5연투를 하는 등 불펜 과부하는 반복되었죠. 이 시즌에도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진 두 선수는 권혁과 송창식이었습니다. 권혁의 경우 삼성에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242이닝을 던졌는데 한화에서 2년간 144경기에 나와 20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으니 언제 부상으로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시즌 종료 후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된 그는 이듬해 프로 데뷔 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혹사의 여파라는 것을 아는 팬들은 그를 욕하지 않았죠. 역시 2년간 200이닝 이상을 소화한 송창식은 벌투 논란을 겪은 뒤 오히려 밸런스를 잡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고 실제로 성적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그러나 8월 말 결국 팔꿈치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며 혹사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감독의 눈에 들어 새롭게 중용받게 된 장민재가 선발과 불펜으로 가며 119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했고 FA를 통해 새로 합류한 심수창은 충격의 제로퀵 사건을 겪고 8월에는 5연투를 하는 등 다사다난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2015년 송창식에 이어 선발로 10경기, 구원 등판으로 50경기가 넘는 경기에 나섰고 총 113과 3분의 1이닝을 책임졌죠. 불혹의 박정진은 여전한 탈삼진 능력을 보이며 84이닝을, 윤규진은 선발과 불펜을 합쳐 41경기에 등판해 100이닝을 먹어주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2016년은 최종 7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하위였던 시즌들 못지않게 최악이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성적도 얻지 못했고 육성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투수들은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수들이 아쉬웠던 점을 포함해 선발 야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투수를 심할 땐 1, 2이닝 만에 내리는 퀵후크가 잦았고 이 결과 불펜 투수로 나온 정우람이 팀내 투수 WAR 1위를 기록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살려줘는 필승조도 추격조도 패전조도 아니었습니다. 선발 야구를 보기 힘들었던 당시 한화에서 그들은 계속 나와야 했고 이기든 경기든 지는 경기든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든 그들은 몸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야구는 선수의 커리어를 망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투수들이 수술대에 오르거나 구속 저하를 겪었습니다. 더욱더 분업화되고 있는 현대야구에서 더 이상 혹사로 인해 고통받는 선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